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결국은 그렇다면요. 내일도 일단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의 특징을 보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그러다 너무 이제 보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경기 방어주의주의 상승을 보여왔었고요. 오늘 일본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갑자기 중국에서 뭐 우리가 줄게. 러시아가 죽고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일부 좀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5% 6%씩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재발등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언론들이긴 하지만 일본 이슈에 대해서 너무 부안 이동을 하고 크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수출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입고 있는데 일단 그건 다 제껴놓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제도 보면 국채 금리가 이게 금리 인하 이슈가 어느 정도 약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국채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오히려 빠져요. 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방어적인 쪽으로 포트폴리오 쪽으로 돌아섰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금 가격이 올라가고 오늘 지금 현재는 보니까 엔화가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엔화가 0.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여기에서 반등을 주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좀 빠졌던 점을 감안하면 나쁜 건 제한될 수밖에 또 없죠. 빠지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된 실적 발표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좋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하고는 상당히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에 그걸 가지고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고 내일 또 새벽이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그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오늘 새벽에 끝난 IB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문이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표 직후에는 한 2, 3% 정도 올랐었는데 좀 지나면서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2%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판 기업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 미국 정기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영향을 봐야 받을 되는 수밖에 거죠. 없죠. 그러다 보면 시장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BM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그 관련된 그 산업에 그쵸, 대해서 클라우드 뭐 서비스, 국내적으로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러면서 다른 만약에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가 급락만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냥 보합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좀 제한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